자, 우선 옆으로 누워볼게요. 폼롤러를 조금 가지고 와서 내 겨드랑이 밑에 끼워볼게요.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움직여볼게요. 이게 좋은 게 우리 겨드랑이 아래쪽이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게 쌓이는 부분이라고 해요. 네. 그래서 겨드랑이 아래쪽을 많이 풀어주면 노폐물도 빠지고 그 플랭크를 하고 나서 그 뻐근한 부분을 마사지해서 조금 더 다음날 편할 거예요. 이렇게 앞뒤로 마사지를 해볼게요. 우리 폼롤러를 잡고 뒤쪽으로 누워볼게요. 천장을 바라보고 양다리는 무릎 접어서 산모양 만들어볼게요. 우리 날개뼈 사이에 폼롤러가 있을 거고 힙을 좀 들어서 우리 양손으로 귀 옆에 대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우리 날개뼈 쪽을 롤링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다음날에 조금 더 편하고 등살을 커버해줄 수 있습니다.